두 번째 이슈는,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사실은 오늘 메인 이슈 제목을 안 했지만, 이게 제일 메인 이슈이긴 해요. 수사를 이용한 그 총선 개입. 야, 이렇게 노골적으로. 뭐, 사물위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이 새끼들이 수단만 뭐 가리지 않고 별 짓을 다할 거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수사 강도, 야당에 대한 수사 강도가 훨씬 더 세질 거라는 거 우리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죠. 야, 근데 진짜 너무 뻔뻔한 것 같아. 지들이 했던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특검, 쌍특검이죠? 쌍특검에 대해서 한동훈이 뭐라고 했습니까? 특검법이 명백한 악법이랬어요. 기억나시죠? 왜 악법인지 알아요? 한동훈이 쌍특검을 악법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 총선 앞두고 이거 왜 하냐? 그거였거든. 그 법은 총선을 덮으려고, 총선을 그걸로 뒤덮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명백한 악법이라는 거야. 한동훈의 논리야, 이게. 한동훈의 논리. 총선은 악법인데 그 이유는 왜 총선 앞두고 갑자기 특검 들고 와갖고 특검으로 뭔가 덮으려고 그래? 그러면 국민들이 총선 때 선거할 때 특검 때문에 영향받을 거 아니야. 그게 선택권 침해하는 거야. 악법이야. 수사하지 말라는 거죠. 수사하지 말라는 거야. 선거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것들은 수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씨발. 웃음밖에 안 나와.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기본소득당을 중심으로 해갖고 또 사무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용해인 의원을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개혁연합신당 시작됐지요. 용해인 의원이 작년 12월 23일 날 처음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개혁연합신당 함께 하자고 하면서 조국신당 그리고 송여신당도 함께 하자 이런 말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지난 15일 날 민주당한테도 제안을 했어. 그래서 아마 잘될것 같아. 근데 여기서 되게 주목할 거는 용해인 의원이 아직 조국 장관은 뭐 신당 할지 안 할지 말은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이미 조국은 신당을 만들 것 같다. 조국 장관도 신당 만들면 같이 하자. 이거를 다 열어놨단 말이에요. 열어놨어. 야, 근데 대박인 게 기사 본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기사 나왔죠. 지금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해 가지고 이미 조국 장관하고 임종석 같은 경우는 불기소로 끝났잖아요. 불기소로 끝났어. 그런데 황운하 의원이나 그런 사람들은 기소돼 갖고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유죄가 나왔다고 조국과 임종석도 뭐 한다는 겁니까? 재수사. 재수사 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사건들 다 불기소로 끝난 것들을 이 정부 들어와갖고 수사팀 다 바꿔버린 다음에 재수사한 것처럼 조국 장관 수사, 임종석 수사, 이때 아무것도 없어서 두 사람 끝난 거였거든. 근데 뭐 한다는 겁니까? 재수사 한다는 거야. 검찰이 재수사하라고 이번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는 괜찮아? 선거 앞두고 다 끝난 사건을 다시 재수사한다는 거. 아니, 이런 거 악법이라며.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박 아닙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전 사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이 딸이 이혼했어요. 지금 다 기사가 나왔으니까. 이혼을 했는데, 그전 사위를 압수수색한다는 거야. 이 기사가 엊그저께 엄청 많이 나왔죠. 엄청 많이 나왔어. 근데 이것도 진짜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예요. 우선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사위는요, 피의자가 아니에요. 이 기사만 보면은, 사위가 입건됐나?
사위가 지금 피의자인가? 수사받고 있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 사위는요, 지금 뭐냐? 참고인이에요. 참고인. 참고인. 여러분, 참고인을 압수수색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아니, 참고인을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어딨어요? 문재인 대통령 사위는 이거라니까요. 이거 참고인이니까 지금 현재 신분이 참고인이니까. 이거는 어떤 일이냐면 지금 이상직 의원 있죠. 이상직 의원이 2018년 3월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중진공이라고 하는데 이상직이 2018년 3월에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해 7월에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그 타이 이스타젯 그 항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이스타항공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죠. 이스타항공이 이상직이 갖고 있는 회사 아니에요. 그 항공사의 전무이사로 채용이 됐어요. 채용이.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면서 그 대가로 그 사위를 전무이사로 채용한 거 아니야? 그런 의혹이거든요. 근데 그 수사도 이미 오랫동안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갑자기 그 사위를 수사한 거지. 아, 그러면 사위를 피의자로 전환하던가. 근데 사위가 이거라니까 참고인이니까 참고인? 참고인이었고 이건 다 끝난 거였다니까요. 근데 이 수사를 왜 다시 하는 거냐? 이번에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한 게 누구냐면 이창수입니다. 성남시청장이었죠. 이창수. 이창수가 누구냐? 윤석열이 2020년 총장일 때 총장 대변인했던 새끼, 대변인했던 새끼.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윤석열이 총장일 때 대검 대변인 새끼들이 얼마나 막 나갔습니까? 청와대에서 한마디 하면은 대검에서 브리핑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본 적이 없거든요. 청와대나 법무부 장관이 뭐 하고 있으면 대검에서 막 브리핑이 나와갖고 대변인 성명이 나와. 씨발 있을 수 없는. 그럴 때 대변인이 누구였냐면 이 새끼였어요. 이 새끼 이창수. 근데 이 새끼가 요번에 전주지검장 가면서 다시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오늘 뉴스하이킥에 윤건영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갖고 언론에 나오지 않은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 지금 최측근 전주지검장으로 왔다. 이 새끼가 오면서 지금 수사가 지금 막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또 하나 대통령 사위는 지금 참고인이라는 거 피의자가 아니거든요. 참고인인데 무슨 압수수색이냐 그거 하나.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예전에 조국 장관 압수수색할 때 조민 씨 무슨 일기장 같은 거 하다가 걸리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그 어머님이 계시는데 나이에서 어머니가 계셨을 거 아닙니까? 어머님이 7년 전에 쓰던 핸드폰, 예전에 쓰던 핸드폰, 2017년까지 쓰던 거, 그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 아들이 쓰고 있는 태블릿 PC. 이걸 왜 가져가? 아, 초등학생 아들이 쓰던 태블릿 PC가 이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다고 이걸 가져갑니까? 그냥 이 새끼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하면은 가차 없잖아요. 얼마나 냉정하고 수사를 하는 새끼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저께 나왔던 기사 기억나시죠? 한동훈 딸 스펙 의혹 1년 8개월 만에 경찰에서 무혐의로 끝내버렸어요. 무혐의로. 수사팀이 어디냐?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 대한민국 경찰 중에서 수사를 제일 잘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런 곳에서 한동훈 딸 요번에 다 그냥 무혐의로 끝내버렸거든. 그러면 생각할 수 있어. 아, 수사를 해보니까 아 혐의가 없었나 보네. 수사하긴 했습니까? 기사 볼까요? 그 딸의 혐의가 뭐냐? 2019년 미국 앱 제작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시청각 장애인용 스마트 앱을 그 출품해갖고 2등인가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 누구 한 거야? 딸이 만든 게 아니고 200만 원 주고 전문 개발업자가 만들어 준거 아닙니까? 이때 상 받은 것들이 나중에 딸이 뭐 진로 같은 거 결정할 때 이런 거 다 스펙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거 혐의 있는 거죠. 또 2022년도에 학술지에 논문 게재했는데 그거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카피가 아니야. 카피 정도가 아니고 표절 정도가 아니고 아예 대필. 대필 작가 통해갖고 논문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민생경제연구소에서 한동훈과 그 부인 업무방해 수사권 위반 혐의로 고발했죠. 딸은 안 했어. 딸은 왜? 딸도 해야지. 그런데 경찰이 무혐의한 이유가 뭐냐? 앱 만들어준 앱 제작 대회 있잖아요. 그 대회 주최 측 회사에 심사 규정 자료 달라고 했대요. 왜냐면은 아니 심사 규정이 씨발 뭐가 중요합니까? 앱을 그냥 아예 돈 주고 사갖고 했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지 심사 규정을 보려는 거지. 왜 심사 규정에 앱을 본인이 만들지 않고 돈 주고 샀으면 이거 문제가 돼. 뭐 그런 거 보려고 하는 건가? 이것도 웃겨. 심사 규정이 왜 필요해? 그런데 그 주최 측한테 심사 규정 자료 달라고 했는데 주최 측에서 그 자료를 보내지 않았대요. 그래서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무혐의. 아 씨발. 야 진짜 웃겨. 야 그렇구나. 내가 무슨 범죄 의혹이 있는데 내 범죄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뭐 그 주최 측에서 자료 안 보내주면 아예 자료 안 보냈으니까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 무혐의 되는 겁니까? 그럼 지들이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아들 대학에서 그 뭡니까 오픈북 시험 보는데 오픈북 시험 볼 때 엄마하고 아빠랑 같이 시간 맞춰 갖고 함께 풀었다고 해서 그거를 지금 뭡니까 그 업무방해를 해갖고 지금 고소고발 한 거 아닙니까? 그거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한국 검찰이 조국 장관 아들 대학에다가 문의해 갖고 그 학교 시험 기준이 뭐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묻지 않았어요. 지들이 그냥 무조건 인지수사하고 이걸로 기소해버린 거예요, 그냥. 재판 넘겨버린 거라고. 주최 측한테 뭐 묻지 않았다고, 그때. 근데 갑자기 다른 앱을 돈 주고 사가지고, 응? 축구에서 2등 했는데 이걸 왜 주최 측한테 내부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왜 물어요? 언제부터 물었어? 그렇게 나쁜 새끼들이라는 거야. 일관성이 없는 새끼들. 또 논문 표절은요. 그 논문 표절 관련해갖고는요. 그 학술지가 엄격한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는 곳이래요. 누구나 자유롭게 논문을 게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대.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누구나 자유롭게 논문을 게재하고 공유할 수 있더라도 테나 출신 대필 작가가 대신 써준 거다.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문제가 안 돼? 대필 의혹도 고반인의 추측이래.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한동훈 딸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받아가지고 복지관에 기부한 게 있거든요. 이것도 뇌물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는데 그거는 뇌물이 아니래.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행위래. 그거 어떻게 판단하는데? 이게 쉽게? 그래서 그냥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묻어가지고 그냥 끝내버렸어. 한동훈 딸은. 그런데 지금 문재인 사위 같은 경우는 전혀 관계도 없는 아들 태블릿 PC부터 지금 다 압수해갖고 지금 이거 갖고 수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지난 16일 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금 다 16일 날 벌어지는 일이야. 한동훈 딸 무혐의 했다고 나온 기사 나온 날? 문재인 사위 압수수색 하고 그리고 통계 조작 의혹이라고 있다고 하면서 김현미 전 장관 소환했죠. 그렇죠? 김현미 16일에 소환했고요. 또 오늘은요. 오늘은 장하성 실장 소환했죠. 지금 전 정부에 대해서 막 수사 같은 게 지금 엄청 지금 막
진짜 막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김건희 특검 얘기 나오니까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종배 이 새끼 누굽니까? 법세련이었나? 그냥 고소고발 전문으로 하는 새끼 아닙니까? 이 새끼가 시의원이 됐어. 시의원 된 다음에 고소고발 조금 안 하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뭐 했어요? 김정준 여사를 고발했잖아. 왜? 영부인 때 권력을 사유화했다. 그러니까 김건희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누가 봐도 웃긴 거 아닙니까? 작년 말에 김건희 특검 통과되고 김건희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다고 얘기 막 나오니까 난데없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가 옷 엄청 비싸게 입었고 해외여행 다녔는데 이거 권력 사유화야 하면서 갑자기 김정숙 여사를 고발을 했어요. 갑자기 난데없이 보면서 우리가 저런 미친 새끼가 있나? 야, 씨발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진짜. 아무리 물타기 하려고 해도 이게 말이 돼? 그때 이 새끼가 어떤 혐의로 고발한 거냐면 김정숙 여사 옷값, 해외여행 이게 국고손실이라는 거야. 한 예로 2018년도 10월에 인도에 갔거든요. 근데 인도에 타지마할 갔는데 이 새끼 뭐라고 합니까? 초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갔다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이죠. 이날 이때 원래 인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영부인이라도 보내달라 해가지고 영부인이 간 거예요. 타지마할에 여행 간게 아니고. 인도에서 요청해서 온 거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4억 원을 예비비 4억 원 편성해 갖고 국고 낭비했다. 이런 식으로 고발한 거거든요. 이런 정신분자가 이런 정신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겁니까, 오늘? 검찰에서 중앙지검 형사 1부로 배당을 했어요. 이거를. 이게 말이 돼? 근데 중앙지검 형사 1부가 어떤 부서냐? 지금 김건희 디올백 수사 그거 배당받은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수사하고 있는 부서에 김정숙 여사 사건도 같이 배당을 해버린 거지.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이건 누가 봐도, 똑같네. 윤석열 김건희 수사하는 거나 문재인 김정숙 하는 거나 똑같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김건희 하는 것만큼 김정숙도 할 거야? 그런 말이죠. 아, 씨발 진짜 어이가 없어요. 아니, 수사 뭐 필요하면 하라면 하라고 하세요. 하든지 말든지. 응? 하면 뭐 나와? 하라고 해. 근데 이런 걸 이용해 갖고 지금 협박하는 거거든. 김건희 계속 밀어붙이면 김정숙 여사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두 개는 별개예요. 김정숙 여사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문제고, 김건희는 피해갈 수 없는 거지. 아, 웃긴다. 정말 나쁜 새끼들. 누가 봐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누가 봐도 이렇게 뻔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사를 이용한 확실한 정치 개입, 총선 개입이죠. 아, 이럴 수가 있나? 아니, 한동훈 이 새끼가 지금 특검을 가지고 왜 정치에 개입하냐, 왜 총선 앞두고 이러고 있냐라고 그 난리 쳐놓고, 이 정부는 이렇게 대놓고 수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총선 앞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더할 거야, 더. 계속 해갖고, 문제는 뭐냐면 언론들이에요. 언론들이 김건희 이야기를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인사들 문제 많았다는 식으로 하면서 계속 수사 내용들 보도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 새끼들이 뭘 할지가 너무 뻔한데, 그 뻔하는 거에 그냥 당하면 안 되는데, 걱정이 돼요. 아, 그만큼 급한 거지. 급한 거지. 지금 거의 광기 어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번 해봐. 끝까지. 그래, 씨발. 그런다고 해서, 응? 너희들에 대한 그 심판이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것들은 이렇게 하면은 총선을 어떻게 한번 지들한테 유리하게
역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봐라 한번. 그런데 경고를 해야 돼. 민주당에서도 경고를 해야 돼. 검찰, 경찰, 너희들 이렇게 지금 난동을 부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질 일이 있을 거다라고 경고를 해야 돼. 우리 반딧불님이 검사 탄핵 얘기하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검사 탄핵도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민주당이 이거 보여줘야 돼. 지금 수사한 새끼들한테도 경고를 해야 돼. 미래 권력이 무서운 이유가 있거든요. 미래 권력이 미래 권력을 이용해야 돼. 그래, 너희들 한번 핥으면 해봐. 그런데 총선 끝나고 보자. 응?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수사하고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불법적으로 정말 과도하게 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책임지게 될지 두고 봐. 민주당이 이거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그때 검찰하는 그 수사하는 검찰들 이름 공개하고 그랬잖아요. 이거 필요합니다. 공개해야 돼.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뭐 좌표 찍기다 그러는데 좌표 찍기 좋아하고 있네. 찍으면 어때? 지금은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새끼들이 저렇게 정말 야만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거 방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강하게 밀어붙여야 돼. 그래? 검찰들, 지금 수사하는 검사들 누구누구지? 그래, 너희 두고 봐. 수사 똑바로 해라. 수사하는데 불법이 있거나 원칙을 어겼을 때 너희들은 아예 그냥 끝나는 거야. 각오해. 각오하고 수사해. 메시지를 보내야 돼, 계속. 이 새끼들. 개새끼들 아주. 아, 진짜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